안녕하십니까. 지수가 총명이기도 하고 뭐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거 녹화를 목요일 날 하는데요. 원래 휴일이라서 수요일 날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5월 5일 날 새벽에 이미 여러분이 이 방송 보시는 시간에는 FOMC가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 여부가 나옵니다. 물론 어떻게 올릴지 자 그 많은 사람도 그 변수를 모르는 상황인데 50bp 0.5%로 움직일지 지금 0.5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0.75를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고 0.5를 했다 그러면 지수가 좀 빠지다가 안도의 한숨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변동성이 심한 목요일 날 어떻게 보면 ELW 시장에서는 정말 왔다인 날이죠. 그날 휴일이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런 날이 되게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번 달 자 종목들도 이제 자 탄력을 받고 있고요. 또 ELW 같은 경우도 이번 달은 큰 등락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100% 이상의 등락들은 나온 구간입니다. 수익률도 자 그래서 참 여러분 이제 보면서 자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날 이 방송을 보시게 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자 당장 내일 다음 달에 주식을 그만둘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다 팔아버리십시오. 그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계속 정말 좋은 주식을 사서 자 당장의 기회비용으로 아니 당장에 빼서 현금화를 해서 뭔가를 자 막 팔았어야 된다 그러면 이미 주식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비로 쓸 것 같다면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저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단지 우리가 이게 저가다라고 생각 못하는 게 미래의 종목이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자 테슬라가 그렇게 엄청나게 오를지 55달러 막 이럴 때 1000슬라가 됐다 지금 이제 또 9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저께 916달러 갔다가 또 910달러에서 밀렸다 이런데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뭐 리먼이니 금융위기이니 이런 사태를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종목은 자 우리보다는 경영자와 무기명자가 누군가니까 지인에게 주고 싶어하는 채권의 정확한 약정을 봐야 되는 게 회사가 그렇지만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로 회사가 딱 명시를 하지 않으면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 못하고요.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고의 이 반복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금리 일단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갑니다. 물론 대출 금리가 바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 금리에 지금 시장 금리 3.38 뭐 이러거든요. 여기에 가상 금리를 얼마나 자 금융기관에서 가상 금리를 우리 금융당국이 집어넣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 막 불안해한다. 자 불안했다가 자 인도 주식을 지금 여기서 하락한다고 다 팔아버리신다 그러면 그 주식은 어차피 팔아야 될 종목이라는 거예요. 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우연히 맞춰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일 때 자 물론 분산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꾸준히 모아가는 주식은 저가일 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누가 뭐라 그러던 바로 건설기계였어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슈 종목 이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슈 체크. 우크라이나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한테 손을 내민 것도 있었고요. 굴착기 등 건설기계 판가가 올려도 미국 수출이 자, 기계 가격을 판매가를 올렸는데도 미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에 대미 일반 기계 수출이 46.6% 늘었고요. 인프라 투자의 주택시장도 지금 강세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택 거래가 조금 많이 됐죠. 근데 그것도 지금 예전에 바로 지난달, 그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된 거지 평균보다는 거래가 조금 덜 됐어요. 그래도 자 이제 5월 달에 또다시 이제 대통령 당선인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곧 자 대통령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그 시점에서도 주택 경기에 대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슈가 지금 일단 분분하지만
한번 이슈로서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요. 건설기계 단가 올려도 수출이 증가한다.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도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건설기계 테마주예요. 그중에 수출을 주로 많이 하는 종목을 봐야 되겠죠. 대미 수출 호조에 건설기계 주가 강세였는데요. 이 중에 건설기계 관련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공급 공약 이행 추진 소식이 있었고요. 또 여기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재건 참여 기대감 있었죠. 이 중에서 이제 수산 중공업이 가장 눈에 띄게 안정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종목이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단지 자 건설 기계 판매가를 판가를 올려도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이외에 자 해외에서도 일단 건설 기계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수출 지금 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수산 중공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개인 투자들의 반응이에요. 세력 들어왔다. 자, 이렇게. 근데 그 세력이 저는 과연 누굴까요? 세력이 누구?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 위층 언니도 아니고 밑에 층 오빠도 아니고 자, 이 세력이라는 게 정말 자, 이럴 땐 뭐 꿀단지 종목에 해당은 딱 되는 건 아니지만요. 곰곰이 봤을 때 정말 이 회사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활동 현금흐름뿐만이 아니라 무기명채권을 발행해서 3호로 발행하는 거예요. 증권관리위원회 등록도 하지 않는 3호로 정말 깔끔하게 이자 한 푼 내지 않는 그런 정말 뭔가 있기 때문에 지인에게 사 이렇게 근데 이게 10월 1일부로 사 그리고 가격을 낮추고 나도 회사도 저가에 확보를 하고 이게 되는 주식도 있고 안 되는 주식이 있어요. 안 된다고 아예 써놓지 않았다. 콜옵션은 하는 종목도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드디어 실력 발휘 물량 뺏기지 말길 이런 이제 투자자들 반응이 나오셨습니다. 자 수산중공업 바로 수산중공업이 최근에 자, 야무지게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국가 재건 노력에 이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자 주가가 급등했어요. 건설기계 많이 이제 필요할 테니까요. 여기 수산중공업이 1984년에 설립되면서 건설 중장비 및 특수차량 업체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단기에 끝날지 어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 여부도 중요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더 적극적일지 지속되고 나서 적극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자, 일단 수출 호전은 따는 당장이긴 하겠죠.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또 건설 경기랑 엮어서 보면 그 부동산까지는 제가 잘 그렇죠? 하지만 해외에도 지금 단가 판매 단가를 판매가를 올려도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 자, 수산 중공업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해외 건설 경기가 나아지는 구간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이 수산중공업의 자, 매출이 우리 분기별로 나오지 뭐 매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 꼭지에서는 잡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물량이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일부를 처분하시는 게 가장 든든하시겠죠. 그래서 이슈 건설기계 테마는 일단 수산중공업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이 차트를 보셔야지 돼요. 그렇죠? 위 꼬리를 다는 구간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막 떨어진다 어쩐다 게시판에 이렇게 움직인다 이러면 차트만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물론 이 회사의 재무제표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정 불안하시면 올라갈 때마다 일부를 한몫의 수익을 낼리니까 항상 문제겠죠. 일부를 자 팔아 나가신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꼭지점에 우리가 팔 수는 없지만 자 어느 정도는 무릎에 사서 어깨나 가슴 정도에는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수산중공업은 제가 이거 수요일 오전에 자 원고를 넘겨드리면서 그때까지는 시초가는 유지가 5월 4일 딱 나오잖아요. 윗골이 달린 상태랑 해서 여기 자 그래서 시초가 자체는 이렇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뭐 매물대가 어디고 줄을 긋고 이런 것보다는 자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면서 올라갔는데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다가 무너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회사의 주 재무제표나 추가 발행 채권을 보지 않으면 그냥 손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여러분이 수산중공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는 추가 발행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자, 무기명채권까지는 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뭔가를 할 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 날을 봐야 되지만 3개월 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익 난 부분은 팔아 나가시고 자, 일정 물량은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자, 뭐 운봉이 떨어진다 그래도 견딜 만한 종목인 건 주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에 대한 거를 지금 알아보면서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종목을 하면서 또 자, 테마주에 막 엮여서 고점이 오늘처럼 뭐 다행히 고점에서 잡아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자, 고난의 시간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종목을 잡기보다는 여러분 그렇다고 바닥에서 잡은 종목이 올라가진 않지만요. 주 재무제표는 확실하게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불안한 매매를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추가 발행 채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슈는 여기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진정한 꿀 종목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6개 종목이었어요. 그 6개 종목 안에서 물론 계속 상승을 하냐. 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지수가 움직임이 적어도 여러분이 이 진정한 꿀 종목에서 보신다 그러면 10% 정도의 수익은 쉽게 낼 수 있다는 건데 종목을 찾기가 자, 그 많은 수천 개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상장한 종목이 아니라 자, 6개를 드립니다. 6개 안에서 한 번씩 주 재무제표를 보시다 보면 자, 편안한 종목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진정한 꿀 종목을 찾아라. 오늘도 또 6개를 제가 공개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실 때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일단 다른 제가 힌트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꿀 종목이 또 있고 지난주에도 꿀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루 만에 토요일 날 공개하고 월요일 날 그냥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한 종목. 여러분이 그 중에서 6개 중에 한 종목을 고른다. 이거는 주 재무제표를 보면 쉽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정한 꿀 종목 한번 보면요. 진정한 꿀 종목이 여기에 과연 숨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매주 자, 6개 중에 하나가 자, 한번 30몇 프로, 한번 14%, 이번에는 또 이번에도 10몇 프로, 17%, 16% 이렇게 움직여버렸습니다. 물론 시초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던 말던 시초가에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셨으면 10몇 프로 이상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3, 4% 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꿀 종목이 있을까? 자, 이제 공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6개 종목이에요. 체시스, 삼부토건, 여기에 웅진, 화승 R&A, 그리고 KH바텍, 대창단조. 지난번에도 6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4개로 줄이기에는 조금 자, 뭐 쉽게 골라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안에 또 서브 종목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재무제표가 유난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고 추가 발행한 채권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동안에 발행했던 이미 주식들이 추가 발행한 주식들이 무증이나 뭐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자 추가 발행한 채권도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체크를 해보셔도 하나당 여러분이 어렵게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을 고르는데 막 1분에 차트를 보고 막 몇 개씩 막 화살표를 내리면서 차트가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골라낸다. 그럼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대책 없습니다. 그때는 손절가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진정한 꿀 종목이 어디 숨어 있을까? 꼭 6개 종목 중에서 체크해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꿀 종목을 적어도 단기로 그날 하루만 움직여도 10몇 프로, 2, 3일 움직이면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뽑아내실 겁니다. 자,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자,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좀 힌트를 얻고 싶다 그러면요. 샵 3772의 구미영이요. 근데 그거보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QR코드에 휴대폰 딱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노란 톡방에서 이 종목 사라, 저 종목 사라 제가 이러면 더 믿음이 가실까요? 이 종목 사서 손절가 얼마 잡으세요? 아우, 왜 파셨지요? 왜 그냥 손절하죠? 지수 손절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자, 노란 톡방을 들어오시면 지금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자금이 선물이 아니에요. 자, 미증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환율과 국채 자금이 있고 또 이 금리를 다 잡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습니다. 환매수 채권이. 자, 이 방송은 여러분들께 제가 수요일 녹화를 하지만 토요일 날 보시거든요.
토요일날 보신데 우린 금요일날, 목요일날 했어야 되는 환매수가 목요일날 쉬니까 있고 금요일날 바로 물가채 500억 있습니다. 두 개의 장단점은, 두 개의 틀린 점 뭐냐면, 자, 전 수요일날 얘기를 합니다. 미증시에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시작하자마자 환매수가 있는 날은 살짝 밀려요. 하지만 물가채가 있는 날은 또 살짝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근데 이 중요한 건 모든 건 다 환율에 의해서요. 살짝 밀리는데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된다 그러면 그냥 폭락이요. 자, 근데 물가채를 발행을 해서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이 매도를 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면 환율이요. 환율이 환자 손이 생긴다 그러면 자, 물가채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다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바로 10년물 물가채가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지수는 10년물 채권과 10년물 물가채 합이 우리의 인플레이션 지수인데 지금 5까지는 안 갔어도 4점, 이제 4다 이런 얘기 못해요. 4.8, 4.9 막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 기준금리를 막 올리면 되냐고요? 아니요. 중간중간에 채권이 우리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매수를 해주고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목요일날 환매수가 있고 금리를 낮춰주는 거고 그리고 금요일날 다시 물가채를 발행을 하거나 이런 자 날짜별로 자 요일별로 지정을 해놨어요. 금리를 낮춰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우리 채권 국채가 11,000원 이럴 때 가격이 싸졌다 그러면 그때도 다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 있을 수 있도록 환매수를 해서 100원에 사서 102원에 팔 수 있는 이런 이벤트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부정적으로 증시를 보기보다는 수익 날 수 있는 구조에 우리가 바로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자금 흐름을 찾으셔야지 돼요. 아니 몇 번은 2018년도에 금리 올린다고 트럼프 그 시기에 올린다고 막 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더니 코로나 시기에 다 그냥 폭락을 한다 했는데 21년도에 또 사상 최고의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 막 움직였고 자 이랬다 저랬다 막 팔았다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시기가 오더라도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꿀 종목을 반드시 골라보시고 자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샵 3772의 구미영 가지고 있는 종목도 헷갈리시다 그러면 노란 여기 톡방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딱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제 자료도 그렇게 올려주지만 당장 하루하루에 이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날 지수가 어떻게 될지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금요일날 물가채가 상당히 자 지난번에는 100억이었고 이번에 1000억이었고 이번에 500억이지만 자 목요일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물가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지수의 영향을 바로 주는 주변의 주변 증시가 아닌 바로 금융시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진정한 꿀 종목 여러분 잘 골라내시고요. 다음은 이제 ELW 시간이네요. 자, ELW. 물론 여러분 ELW가 하락을 해서 수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푸시 나왔어요. 한번 1% 떨어지고 뭐 1.2 떨어지고 또 1.7 떨어지고 뭐 이래서 한 3% 넘게 떨어진 날이 있었지만 한 번에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하냐는 자, 금융시장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번 ELW는 폭락을 하거나 이래서 뭐 4,500%, 1000%의 이런 수익이 아니라 깔끔하게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면서도 가지고 있는 ELW 상품이 풀이 축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엄청나게 큰 상승이나 하락이면 자 이미 풀이 축소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콜풋콜풋 하면서 운영만 제대로 하셨다 그러면 원금 회수에 놓고 지금 100% 이상의 수익을 놓고 나머지 짜투리는 만기까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 만기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자금을 차올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만기 주간까지 등락이 없었으니까 자 더 센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여서 조금밖에 안 움직였는데 조금만 센 게 통 치면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만기에 남아있는 쪼그라지는 자금 그거는 쪼그라져도 베팅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10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정말 그때는 세지기 때문에 차월을 회수 못한. 예를 들어 콜백, 풋백으로 했을 때 200만 원을 회수하고 또 200을 회수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40만 원이 쪼그라든다. 그러면 다음 달은 큰 등락되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자, 1000%, 500% 났다. 그러면 끝이에요. 물량 줄여야지 돼요. 자, 200만 원 넣었고 2000만 원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은 50만 원 갖고 하셔야 되는데, 자, 50만 원 더 큰 장이 나면 50 갖고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등락이 크게 100%는 기본적으로 ELW가 등락이 나오는 정도, 수익이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이 자, 이제 해야 될 건 40만 원을 회수를 못하고 이번 월요일, 여러분 이제 보실 때 월요일 날부터 등락이 없었다. 그러면 차월은 240만 원 갖고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만기 주간에.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이. 이것도 날짜를 한번, 자, 다음 주에는 자, 날짜를 한번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ELW 지수 무관 수익으로 가는 길이지 콜맨이니 풋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지수가 오를 때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돼요. ELW가 막 복잡하다, 파생이다, 하다가 망한다. 이게 아니라 이러다가 망하지. 이러다가 망하지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요. 파생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다른 선물이나 옵션하고 틀립니다. ELW 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큰 수익을 봤던 거예요. 거기에 그 수익을 다시, 자, 풋이 움직였을 때 풋이 싸졌다고 들어가거나 주식 팔아서 넣거나 또 풋으로 수익 내놓고 코어를 다시 그 돈으로 잡거나 했을 때 ELW에서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자, ELW에서 수익이 안 날 수는 없어요. 수익 나온 이후로는 그 수익이 크다 그러면 무조건, 자, 아 좋다가 아니라 물량을 줄이십시오. 그래서 지수가 오를 때 콜, 지수가 빠질 때 풋입니다. 자, 물론 샵 37G의 구미형, 그리고 여러분이 노란톡방 QR코드를 쳐서 들어오시면 제가 기본적인 자료도 드립니다. 자, 기본적인 자료 보시면 그냥 지수가 오를 때 콜, 지수가 빠질 때 풋이 아니라 풀이 축소가 되는 과정.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싹 빼야지 돼요. 합성가가 나오니까. 즉 빠진 것과 오른 것. 플러스 마이너스. 뿌나마나 수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뿌나마나 수익이 엄청 크다. 그럼 물량 줄여야지 돼요. 더 움직이면 알 바 없습니다. 물론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품 두 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자, 콜 상품 하나. 이렇게 푸스 상품 하나. 두 개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 또 하나. 코스피 200 지수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코스피 지수 안에서, 전체 코스피 지수 안에서 시총이 200위까지.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이건 하지만 그 사이에서 떨어졌다 코스피 200 안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때 되게 많이, 자, 그 주변 회사들은 영향력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닌 바로 코스피 200이요. 여기 이제 코스피. 코스피를 여러분이 기점으로 봤을 때, 자, 어떤 뭐 이런저런 것들도 있지만 코스피 200 지수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코스피 200이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자, 즉 코스피 200 지수가 종합보다 상승, 쉽게 코스피 전체 지수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환율이 평가절상이요. 우리가 1달러당 1,000원에 바꾸면, 근데 그 다음날 1달러당, 자, 과장을 할게요. 1,100원이다.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자, 200이 코스피 지수보다 더 높게 상승을, 코스피 전체 지수가, 종합 지수가, 주가가 1%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1.3% 더 앞서가고 있다 할 때는 여러분이 진짜 이게 콜인지 보셔야 될 때는 딱 한 가지요. 자, 물론 다른 채권도 더 미리 보실 수 있지만 환율을 보십시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갔다가 만약에 1,100원에서 1,090원, 1,080원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는 더 좀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바로 채권의 움직임이 하루의 일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모든 게 알려준데 원화 가치가 거꾸로 가버린다 그러면 더 센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한 날도 콜 단타를 이번에 상당히 많이 쳤습니다. 그 이유는, 자, 지수가 밀렸을 때 막 풋을 사는 게 아니라 있는 풋은 매도를 하고, 자, 채권 발행이 있었는데 환율이 나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매도한 채권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코스피 200 지수가 종합보다 올라가니까 저가에서 확실한 콜을 단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10번이 넘는 단타가 진행이 됐고, 11번 중에 11번이 물리고, 10번째 비중으로 갖고 간 거죠. 콜이 없이는 갈 수 없잖아요. 물론 이게 쪼그라드는 거, 여러분이 풀이 축소가 가장 무섭거든요. 풀이 축소가 되더라도, 자, 반드시, 자, 어떻게 해요? 차월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알파는 딱 떼놓고, 자, 일정 물량으로만 만기가 다가오면 그걸로만 하셔야 돼요. 다음 주가 만기입니다. 그래서 단타도 이번 주부터는 좀 줄여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거래 주식장, 주문창, 주식하고 똑같은 데서요. 말이 어렵다. 무슨 7, 8, 뭐, TC 뭐, 이렇게 나오지만 한 달 내내 거래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이 딱 입력이 돼요. 왜냐면 친과 동시에 숫자를 비슷하게 친과 동시에 푸신이 콜인지 딱 구분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름의 콜풋은 있을 수 없고 숫자가 달라도 콜풋이 자 나눠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헷갈렸는데 숫자를 그러면 콜인지 푸신지가 또 이거 만약에 쳤는데 콜 들어갔고 풋 들어갔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그 숫자를 잘못 쳤는데 콜 잡아야 되는데 풋이 나오거나 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나가야 되는데 분명 여러분이 ELW에다 수익을 한 번씩 크게 보세요. 근데 바로 문제는 자,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에서 욕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ELW를 해나가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건 자,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수익을 조금 더 팔고 그럼 내일 더 떨어지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팔 게 아니라 자, 있는 돈 다 넣어야 되잖아요. 모르죠? 그러면 팔고 저가를 공략을 차라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ELW 기초는 콜과 풋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 두 개의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 콜맨 품매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매수요. 절대로 여러분은 양매수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또 하나 자, 수익은 바로 횟수를 해서 수익난 쪽은 줄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ELW의 배분은 제가 이건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자, 성공풀이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추가 발행 채권들을 풀이한 것처럼 ELW의 자금 분배가 바로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풀이한다 그러면 자금 배분이에요. 1월, 2월, 3월, 4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자금을 매달 1,500만 한꺼번에 넣었다가 그날 등락이 그대 안 나오면 500이 뚝 까진다고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난달에 500%, 400%, 한 300%부터 여러분이 딱 감을 잡습니다. 어떻게 감을 잡냐고요? 벌써 남아있는 게 쪼그라들었다 아니면 쪼그라들지 않았다의 차이예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날짜를 펴서 해드리겠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익이 나면 LP도 수익이 나요. 자, 보셨듯이 우리가 수익 난과 동시에 LP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LP가 수익이 나고 나서는 자, 어떻게 되죠? 큰 수익 이후에는 투자금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LP도 수익이 나고 나서는 큰 수익 이후에는 투자금을 줄인다. 이게 반드시. 그러면 큰 수익 이후에 언제 들어가냐고요? 자, 가지고 있었던 자금, 콜이나 자, 풋이 있어요. 얘가 최소로 잡고 있어야 돼요. 작아져요. 자, 예를 들면 20만 원 들어가고 20만 원 들어간 게 등락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오를 때는 20만 원짜리가 22만 원인데 20만 원 들어갔던 풋이 떨어질 때 12만 원으로 합성이 안 나오잖아요. 34만 원으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내 원금이 최소로 하지만 자, 만기일날 등락이 클 수도 있어서 만기 주간이랑 당연해요. 레버리지가 최강이니까 자, 가지고 있는데 얘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일정 물량은 그래서 ELW는요. 원금 플러스 알파를 빼낸 나머지 지금 만기가 다가올수록 계좌에 남아있는 그 ELW 상품은 깡통이라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깡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요? 많이 못 갖고 있겠죠. 콜 200, 풋 200만 원 정도 하셨다. 그러면 만기 주간에는 정말 1000% 수익이 났다. 그럼 더 완전히 줄여야 되고요. 자, 100%, 150% 수익 났다 해도 한 30만 원 정도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60을 아니면 싹 다 팔아버려도 상관없어요. 양매도를 해도 60을 자,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다음 달에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조금 수익 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0% 정도 500%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러면 자, 쪼그라들고 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진입점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바로
합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금을 늘리셔서는 안 돼요. 즉 콜과 자 예를 들면 콜과 풋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콜과 풋이 있는데 자 바로 콜이 자 플러스 자 30% 올랐는데 풋이 마이너스 45다. 자 이때는 자금을 늘리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딱 순간 콜이 올라갔는데 50%인데 풋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 뭐 45 이게 아니라 한 33%다. 그러면 이때 10% 정도 차월을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슬슬 해나가면서 물론 이거를 조절을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을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구간을. 자,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그래서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일단 움직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할 수 있어도 장 중에 지금 ELW를 만약에 체크를 하신다 그랬을 때 가장 쉬운 건 줄 세우기긴 해요. 근데 줄 세우기까지는 아직은 줄 세우기가요. 자, 가격이 쌀수록 오름폭이 크고 가격이 높을수록 오름폭이 작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본보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합성 수익이 뭔지. 우리는 합성 수익이 줄 세우기가 됐다 그러면 그때 자금을 늘리냐고요? 아니요. 이미 크게 나왔다 그럼 그때는 팔아야지 돼요. 합성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늘려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거에 현혹이 됐으면 안 되지만 이거에 좋은 점을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익은 무한대 손실은 100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손실이 좀 적었어요. 왜냐? 수익이 무한대인데 수익이 한쪽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콜풋 콜풋 했습니다. 처음에 딱 봐도 여러분 이번에는 ELW 하게 되면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요. 지난 만기, 자 만기에 4월 14일 이후에 만기에 만기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안 봐도 이거는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정도 떨어져서 자 이렇게 만기에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번에 지수가 자 이러고 나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 조금 뭐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폭락을 한번 했죠. 폭락을 해서 풋이 648이라는 땡땡 648 이 풋이 자 172.2%까지 움직였잖아요. 그때 이제 잡아내는 것도 어떤 풋이 더 갈지도 자 싼 거는 100% 갔지만 더 싼 거는 하지만 중간급도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있어. 55원에 샀던 풋이 자 바로 150원 넘어서 172%가 상승. 이 풋을 이제 여러분이 골라내는 것도 조금씩 자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QR코드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설명을 해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휴대폰에 지금 사진을 셀카를 찍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밖에 딱 누구 풍경을 찍겠다고 딱 생각을 하시고 카메라를 딱 QR코드에 갖다 대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게 어려울 때 샵3772에 구명 치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는데 ELW 하고 있을 때 자금을 적어도 줄여야 되는 구간과 늘려야 될 구간을 자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요. 많이들 하세요. 자 근데 오늘 콜이다 푸시다 뭐 자 그게 자 외국인이 지금 풋을 사고 있는데요. 이러는데 어떻게 됐나요? 외국인은 풋을 사고 있던 말던 외국인이 그럼 외국인만 보면 뭐든지 다 되네요. 근데 그날은 콜로 단타를 치기 좋은 장이었어요. 외국인이 풋을 사던 말던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 자금은 금융자금이 바로 우리 지수를 좌우하는 거지 이게 무슨 외국인이 사갖고 자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융자금을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채권도 여러분이 봐야 돼서 바로 성풀도 자 회사채의 일부분이지만 보시면서 하면 끝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볼 때 자 수익은 무한대예요. 올라가는 건 근데 여기에 한나 태클을 걸 수 있어요. 이건 태클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바로 움직이냐? 바로 움직이면 좋죠. 바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100백 넣어서 바로 움직이면 합성이 나온다 그러면 뺄 거 빼고 마이너스 40 플러스 240 이러면 그냥 우리는 100%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수익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겠죠? 자 바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그럼 한 방향으로 나왔다. 바로 움직였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다. 양매도 싹 하시면 돼요. 고리나프도 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수익 난 걸 싹 다 팔아버리셔도 안 됩니다. 싹 다 팔 경우에 나중에 빠졌던 쪽 있죠. 지수가 하락을 해서 푸시 한 300% 났어요. 그러면 떨어졌던 콜이 올라갈 때 거기다가 다시 자금을 넣게 되면
안 돼요. 걔는 여전히 그 100만 원이 한쪽 푸시 1000만 원이 됐어도 나머지 100만 원이 쪼그라들어서도 평가금이 아닌 걔는 100만 원입니다. 더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물량 그 콜 대신 풋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물론 상승은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상승 이후에 하락도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500이 빠질 때는 자, 500을 기점으로 100만 원 빠져봤자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다음날 방향이 바뀌면 더 세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은 무한대지만 무한대의 수익을 쟁취하지 않으면 경금화하지 않으면 다시 자금을 넣으면 그때 수익은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였던 수익이 무너질 때는 확 하락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를 맞이하면 차월이 진행되는 구간이 다음 주 목요일 만기 이후에 금요일입니다. 자 만기 이후에 금요일 그래서 5월 12일이 목요일이에요. 5월 13일이 금요일이에요. ELW를 하시게 되면 날짜 그리고 그 날짜하고 요일 개념이 엄청 커집니다.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뭐 위클리 옵션처럼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옵션 거래와 똑같은 만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ELW 매매 기법은요. 남은 당월 남은 물량입니다. 다른 게 아닌 당월 남은 물량이요. 이 남은 물량 여러분 이 남은 물량을 자 남아있는 물량이 콜 20, 풋 20이다. 얘가 쪼그라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쪼그라드는 게 이제 여러분 토요일날 방송 들으시고 월, 화, 수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럼 수요일날 차월을 담습니다.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엄청 큰 등락 이후에는 안 담습니다. 차월이 시작되고 나서 합성이 즉 콜이 40 플러스 40이면 풋이 마이너스 한 25 요 정도 되면 차월을 담기 시작하지만 자 그 전까지는 하지만 이번 달은 엄청 크지 않았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여전히 이렇게 한쪽이 올라버린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렛대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작게 살살 움직이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 이 물량은 베팅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돼요. 베팅으로 베팅을 하기 싫다 그럼 싹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만기까지 등락이 없다면 바로 이 물량이 차월 물량의 추가 자금으로 더 등락이 만기까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콜이나 모든 푸시 가격이 싸졌어요. 그러니 등락이 나오는 순간 만기 날까지도 다음 주 목요일 5월 12일까지도 등락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만기 주간에 횡보하게 되면 수요일 날 조금 차월을 한 20%나 10% 정도 담고 또 목요일 날 나와버리면 싹 다 팔아버려야죠. 차월도. 근데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어떻게 되죠? 오후까지도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한 50% 이상 더 차월을 잡게 됩니다. 자, 목요일 날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만기 날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금요일 날도 또 등락이 나온다? 금요일 날 싹 팔아버려야 됩니다. 큰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초반에 나왔을 때 싹 팔아야지 돼요.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못 하더라도 이미 초반에 몇백 프로가 나왔다 그러면 골프시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건 더 많이 빠지고 너무 많이 떨어졌던 건 이미 오른쪽에서 회수를 LP가 다 했기 때문에 등락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월을 할 때 자, 이 구간에 자금을 넣을지 말지는 횡보를 할 때 목요일 날 만기를 맞고 금요일 날도 등락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원래 자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조금 풀이 축소가 되더라도 자,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차월에 회수 못한 당월에 회수 못한 물량까지도 얹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게 바로 합성이에요. 여러분 딱 보시면 만기일이 아니에요. 만기일날 그러면 콜이 저렇게 안 됩니다. 콜이 딱 깡그리 어떻게 되죠? 99에 가든지 풋도 전부 다 저렇게 난 게 아니라 수렴하지 못한 자기 행사가에 수렴하지 못한 풋은 또 확 떨어져요. 근데 줄 세우기는 나왔습니다. 딱 보시면요. 한국 D1521이 666이죠. 불과 한 칸 위 2.5 코스피 200 지수가 자 2.5 지금 350이다 그러면 352.5 355 357.5 360 이러거든요. 그 2.5 한 칸에 166%가 나온 거예요. 이 장은 큰 장이에요. 이 정도면. 하지만 콜은 67%예요. 왜 마이너스 99까지 안 갔냐고요. 아직 만기가 남아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자 콜이 하락을 덜한 게 아니라 풋이 상승을 덜한 것도 있어요. 만기가 남아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바로 이게 합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렴하지 못한 게 한 끗 차이에 있습니다.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자, 맨 밑에 보시면 요거요. 자, 요 중에 맨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뒤지 3위. 여기 3위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 3위. 한국 뒤지 3위. 얘는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딱 거기서 한 끗 차이로 요런 거 행사가까지 하시면 안 돼요. 이러기 전까지는 수익이 충분히 나왔겠죠? 그리고 뒤지 3일 보면 자, 200 전날 5원이었어요. 그 위에도 전날 5원, 5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가장 수렴한 게 많은 한국 D19 같은 경우는 14,600%가 움직여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합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딱 봐도 홀이 이렇게 99에 들어갔다는 건 만긴날이에요. 만긴날. 자, 이 얘기는 왜 이렇게 더 컸냐고요? 만긴날 하락을 3%, 2% 해버리면 3% 해버리면 큰 등락이 나와버려요. 이게 전날 딱 보시면 가격대 보면 전부 다 여기 나와있는 가격대 여기 정도까지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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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원 이랬던 거예요. 이랬던 애들이 튀어서 자 20원짜리가 그 전날 4,625원을 자 행사는 안 받겠지만 행사 받았다. 그러면 40%가 자 확 공속해서 지수 더 하락했기 때문에 40%를 얹어서 받는 건데 행사는 여러분이 계산을 하기에 손익분기점까지 어려우십니다. 물론 전환 비율이라는 건 곱하기 종목은 100이에요. 자, 100. 쉽게 한번 지금 말씀드리면 300. 자, 예를 들면 350짜리 푸시예요. 근데 만기날 동시효과에 더 345인데 동시효과 때 막 지수가 떨어져서 종가가 딱 나왔는데 340으로 끝났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5가 늘어났죠. 그리고 350이잖아요.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또 거기다 끼워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빼고 그냥 간단히만 한다 그러면 자 350보다 340이니까 10이잖아요. 그러면 10 곱하기 전환비율 100을 해서 1,000원을 자 그 당시에는 이 1,000원짜리가 만약에 저 화면에 있는 자 조때의 합성이다. 저 가격대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가격이 1,000원이 아니라 6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600원. 600원이나 무슨 한 700원. 근데 1,000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동시효과에 움직여서 또 우리 동시효과 10분 사이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행사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요것도 합성이에요. 요것도 딱 보시면 400% 오르고 60% 오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60%냐고요? 자 정말 폭락하거나 폭등을 하면 움직임이 막 나오는데 그렇기 전까지는 자 하락도 멈춰요. 날짜가 많으니까 99에 들어갔다가 다 5원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막 생각을 해서 매번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의 특징이 자, 저 합성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 그리고 ELW가 저 화살표를 표시해놨지만 저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국제지수랑 환율과 또 안전자산으로 단타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구간에 저보다 더 어쩌면 더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 더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크게 막 움직이는 구간도 아니었는데 자, 뭐 왔다 갔다 뭐 하는 구간이었지만 구간에서도 10번의 콜 단타를 진행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구간 구간별로 여러분이 항상 자, 환율도 확인하시고 국채 지수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ELW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지만 자, 변동성이라는 건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높기 때문에 바로 ELW하기엔 최고의 장이에요. 자, ELW를 막무가내로 하니까 파생이 어렵다 그렇지 파생을 해서 망한다 잘하시는 분들은 또 정확하게 잘합니다. 그 이유는 수익이 나면 무조건 팔고 물량을 줄인다. 욕심을 버리면 ELW는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ELW 지수 무관으로 수익 내는 거 여기까지 했습니다. 숨어있는 꿀 종목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난번에도 여섯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종목이 지수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금 떨어지고 이러면 안 움직이려면요. 뭐 여섯 개 아니라 20개 종목 속에서도 안 움직이겠죠. 하지만 여기 중에서는 꿀단지 종목이 정확하게 제가 한강 숨겨놨기 때문에 꿀단지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진짜 꿀단지 종목은요. 샘표예요. 007454040. 물론
이슈에 샘표가 조금 테마에 엮였던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샘표에 여러분이 주체무제표를 보시면 테마가 있었어도 이런 종목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구간인데, 자, 물론 제가 이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이 나가고 월요일 날 4월 30일 날 나가고, 자, 월요일 날 바로 시초가로부터 급등해서 자, 바로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방송이 나갔을 때 자, 항상 여러분이 시초가 진입을 하시고 그 대신 저가가 아니에요. 매도는 고가에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고가에 못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가 저가에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초가 이후로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그 저가는 생각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는 자, 그냥 시초가에 잡고 고가에 못 파셨어도 저가에 잡은 게 아닌 이상은 자, 더 수익이 크겠지만 고가에 86,400원까지 가서 이날 하루에 방송 토요일날하고 월요일날 바로 여러분 17.5위예요. 제가 이것도 이런 종목도 여러분 잡을 수 있는 자, 골라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게 되는데 바로 노란 턱방으로 들어오셔야지 돼요. 사진기 QR코드에 딱 갖다 놓으시고 또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참샵377이 구명 치시면 되고요. 또 그게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아니고 본방송, 재방송 말고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들께 자, 어떻게 주체무제표를 봐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뭔지 적어도 여러분이 저가에 모아가려면 요것만은 꼭 지켜져야 된다. 우리가 주식을 할때 무슨 연금이다 어쩌다. 자, 근데 연금을 막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미래 가치가 적어도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의 직면한 상태에서 미래도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직면한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려면 이것도 자, 방송 끝나고 나서 지금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질문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이 그때 자, 샘표를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팁을 하나 얻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샘표가 더갈것 같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었습니다. 샘표만 유난히. 자, 그래서 그건 테마주의 엮여서가 아닙니다. 샘표의 주 재무제표 때문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샘표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시초가. 여러분이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샘표의 주 재무제표를 보셨다면 시초가 73,300원 이후로 밀렸었습니다. 뭐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샘표의 주 재무제표를 보셨어야죠. 그러면 순식간에 저렇게 샘표가 11시 15분에 바로 17.52% 움직였습니다. 저가에 잡지 않았어도 시초가에만 잡고 기다리셨어도 고가에 팔지 않았더라도 자, 여러분은 10% 이상의 15% 이상의 저가에 잡았다 그러면 더20% 이상 수익이었지만 23% 올랐어요. 하지만 자, 여러분 적어도 10% 15%가 자, 2, 3% 뛰기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30% 나오고 14% 나오고 17% 나왔습니다. 꿀단지가 숨겨져 있다는 걸꼭 생각을 하시고 팁을 얻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자, 샵377이 구미형으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고 또장 끝나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자, 여러분이 요것도 그리고 공개 방송도 제가 장 중에 월요일날 뭐 공개 방송을 하지만 장종은 공개 방송을 하지만요. 여러분이 공방을 진행할 때 자금 흐름을 보시라고요. 단순한 차트가 무너지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차트가 아닌 회사의 주 재무제표와 회사의 자금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은 수익을 낼수 있는 바로 샘표 같은 꿀단지 종목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샘표가 이만큼 움직임이 나올 때 보시면 샘표의 유보율 보세요. 회사의 자금, 현금. 자, 대비 부채 비율. 저 빚이 정 없어야 될건 아니지만 빚이 꼭 나쁜 건 아니죠. 빚도 자산이다 하지만 현금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8인의 보유 지분이 48.44예요. 자, 배당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8명의 의결권을 한 분이 행사를 하는데 48.44예요.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주가 그렇게 심하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테마주에 엮여도 이거를 여러분 체크를 하셨다 그러면 얘기가 틀린데 또 하나, 자, 바로 주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인데 꾸준히 플러스라고 뭐 계속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닌데 보시면 자, 장 12년도, 21년도 3월이랑 보시면 21년도 3월에 물론 20년도 12월에 자, 마이너스 686이요. 투자를 했다고요, 저만큼을. 근데 22년도 3월에
자, 마이너스 309부터 투자 활동을 계속하면서 재무 활동 현금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샘표는 자, 넉넉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샘표의 주 재무제표를 아셨다 그러면 자, 방송 끝나고 샘표를 물어보셨던 분처럼 월요일날 자, 충분히 시초가에 잡아서 10%, 15%까지는 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초가에 잡으셨어도 자, 충분히 윗꼬리 달고 저희도 차트는 봅니다. 매물대에서 밀리기 전까지는 잡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진정한 꿀단지는 이번에도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6개 종목 나온 거 생각을 하시고 변동성이 있는 장에선 ELW예요. 선물이나 옵션처럼 자, 선물은 한쪽이 마이너스가 크니까 로스컷이 들어가지만 ELW는 마이너스는 100, 오른 건 무제한. 이 얘기는 무한대로 올라가거든요. 이 얘기는 수익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수익이 날 때 걷어들이라는 얘기죠. 자, 가장 좋을 때 수익을 조금씩 걷어들여서 물량만 줄이신다 그러면 ELW 파생이어도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수요일 날 녹화를 하게 되고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금요일 쉬고 토요일 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게 되지만 금요일 날은 환매수와 또 물가체가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방송 듣고 월요일 날도 채권 발행이 있으니까 그 채권 발행이 지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것도 자, 알고 싶으면 방송 지금 본방송 끝나고 토요일 2시부터 3시까지 제가 공개 방송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떤 이벤트인지 금융 이벤트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